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생각하는 빙의예요. 빙의집을 무너뜨리다 보면 자기의 생각들, 되게 수치스럽고 비천하고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걸 나라고 인정 안 해주고 많이 많이 버린 사람은 빙의집이 생겨요. 뇌 모양으로 생겨있는데 생각해. 그래서 이렇게 딱 에너지가 나올 때 제가 느껴보면 뭔가 더러운 생각, 나쁜 생각, 그건 내가 아니라고 버려서 소멸이 안 됐어. 나라고 인정해야 그 마음이 천도되면서 없어지는데 그 생각빙의가 생겨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올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. 누구 죽일까? 막 이렇게 이상한. 그러면 놀래서 두려워서 버리는 경우에 자기의 생각빙의가 있어야 돼.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하게 더럽고 추잡하고 나쁘고 하기 싫은 생각들이, 두려운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날 괴롭힐 때 이 생각빙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생각빙의를 인정하고 깨지라고 한번 그린 겁니다. 생각빙의.